어느 일본 여배우의 레전드급 결혼 상대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델이자 여배우로 활동 중인 신카와 유아의 이야기인데요. 2007년 잡지 세븐틴의 모델로 데뷔한 그녀는 패션 잡지 논노의 모델로도 활동했으며 2013년 배우로 전향한 후 35세의 고교생, 전의 전쟁, 오늘부터 우리는 등의 드라마에 출연하고 오로나민 씨, 유니참, 혼다, ABC마트, 소프트뱅크 등의 광고에 출연하는 등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신카와 유아가 2019년 8월 9일 갑작스런 기자회견을 가지고 결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26세였던 신카와 유아의 결혼 상대는 9살 연상인 35세의 일반인 남성으로 밝혀졌는데 이 남성의 직업이 굉장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신카와 유아의 결혼 상대인 남성의 직업은 버스기사로 신카와 유아가 10대 시절부터 탑승했던 촬영장을 오고 가는 로케이션 버스의 운전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애는 신카와 유아의 일방적인 고백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결혼 발표 3년 전인 2016년 여러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버스 기사의 모습에 호감을 느껴 일부러 버스에 물건을 두고 내리는 등 그녀가 직접 대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버스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고 말하며 매니저에게 사적인 물건이니 버스기사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주장해 남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신카와 유아의 연락을 받은 남성은 처음에는 신카와를 사칭하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걸었는데 사실은 물건을 두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라고 웃으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것 외에는 대화할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라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일반인 남성과의 연애, 특히 자신의 버스기사였던 남성과의 연애에 대해 그녀는 저는 별로 직업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으로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지 2일 차에 혹시 결혼하셨나요? 라고 서둘러 물어보면서 혹시나 불륜이 되지 않을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상대에게 반하게 된 점을 묻자 그녀는 멋있는 부분은 많지만 특히 마음가짐이 따뜻한 편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의 에너지가 아닌 양의 에너지로 살고 있는 분입니다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9살의 나이 차이가 신경 쓰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소속사에 들어와 일을 해서 어른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딱히 나이 차이에 대해 주저함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남성의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보도에 대해 그녀는 뭔가 기준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한데요라며 눈썹이 뚜렷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부드러운 얼굴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매가 가늘고 긴 눈이라기보단 비교적 둥근 느낌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아내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본가는 사이가 좋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라며 결혼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말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와, 대형 일종 따러 간다. 남편 사진 보니 찐 사랑이었나 보다 싶다. 일본은 저런 판타지가 현실이 되네 덜덜덜. 와, 겁나 예뻐. 연예인이 먼저 대시했다고 해서 원빈급 비주얼인 줄 알았는데 평범하네. 될 놈은 뭘 해도 되는구나. 대기업 CF 찍을 정도의 연예인이면 사업가랑 결혼할 만도 한데, 대단.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뭔가 행복해 하는 게 그래서도 느껴진다. 행복하길 바라요. 한국 연예인 중엔 저런 사람 없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여자 연예인의 레전드급 결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